퇴근길을 앞두고 비가 오는 곳들이 많아지더니 현재 전국 대다수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빗줄기가 강한 편은 아닌데요. 비는 내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 경남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 호남에는 10에서 30mm, 충청도에는 5에서 30mm,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오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굵은 눈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까지 20cm 이상, 또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당분간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를 유의해야겠습니다. 한편 고온은 한풀 꺾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춘천, 대전이 4도, 대구가 6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전형적인 초봄 날씨 보이겠고요. 글피 목요일에 또다시 전국 대다수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생활 날씨였습니다.